Felipe.그럼 지금부터 제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배우 이정진 귀하. 귀하는 제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졌기에 제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 엄태영, 집행위원장 조성우. 네, 이연희 귀하. 이하 동문하겠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 엄태영, 집행위원장 조성우. 너무너무 기쁘고요. 국제음악영화제인 만큼 작년에 개막작도 이제 원스가 굉장히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또 일반 관객분한테 호평을 얻었는데요. 올해도 또 좋은 작품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제천의 아름다운 그 수려한 광경, 그 자연 광경들까지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제천국제영화제, 음악영화제에서 개막식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때 개막식에서 개막작 원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너무나도 좋은 영화하고 감명 깊게 봤었는데 그 뒤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화다라고 얘기하고 또 너무나도 인상에 남았던 영화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 4회에 제천국제영화제 음악영화제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